이번 주도 마켓 시그널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시장 마감 브리핑 그리고 주요 이슈들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챙겨볼 텐데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4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오늘 마켓 시그널과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PC 물가지표 이후로 분위기는 약간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시장 분위기 점검해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밤 마무리됐었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금요일 분위기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0.3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일부 빅테크들의 하락이 지금 주가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 우호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상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데요. 일단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1년 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조스 예상치가 2.3% 상승이었으니까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우호적으로 됐고요. 또 스톡스 600 지수, 유럽의 법유럽 주가 지수가 되겠죠.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좀 갈리는 분위기였죠. 애플은 강보합 마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0.76% 하락했고요. 반도체 주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브로드컴도 지난주 꽤 많이 올랐었는데 3%대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AMD와 퀄컴도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상승 궤도를 달렸었는데 이날은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반도체주 대체적으로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9%가량 올랐고요. 메타가 약보합 마감했고 아마존은 1%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기술 섹터가 졌는데 반면에 에너지 섹터 저번 주 좀 주가가 크게 에너지 가격이 WTI가 크게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 함께 받았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빅테크 살펴볼 텐데 엔비디아 2% 이상 하락을 했죠. 이로써 시가총액은 다시 2조 달러대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시총이 3조 달러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28일에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였는데 28일에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도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1.66% 하락을 했는데요. 9월에만 5%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아웃퍼폼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인데 좋게 나올 것이란 월가의 전망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로보택시 이벤트도 이제 임박했죠.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함께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보도 나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봤으니까 이제 지금 아주 핫한 바이오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라이 릴리 특별한 소식이 없는 가운데 3%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노보노디스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JP모건이 전망하기를 3분기 월가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기대보다는 약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은 오른 면모가 있었는데 JP모건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비만 치료제 때문이었죠. 이런 위고비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일까요? 함께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은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조현병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내렸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현병 치료제 코벤파이는 10월 말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이슈에 따라 움직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목요일장에서 급락을 한 바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법무부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한 이후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었는데 금요일장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4%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코스트코 홀세일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도 소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래도 주가 나름대로 순풍이 불었었는데 매출이 이날 예상치를 하회한 매출을 공개를 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낮은 가솔린 가격과 신중한 소비 때문이라고 코스트코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윈 리조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함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금요일장에서 7% 이상의 급등세를 자아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타 카지노에 비해 안정적이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향후 주가 상승에 추가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보험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에 보험주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미국 남동부 쪽에 헐린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자리를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바다가 된 풍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허리케인 헐린으로 최소 64명이 사망했고요. 또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웰스파고는 이에 따라서 대략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주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베런스가 이번에는 이 보험사들이 프리미엄 요금제나 또 많은 투자 수익 등으로 이미 잘 갖춰놨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잘 들어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게 넘어가지 않을까. 주가도 좀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험주의 주가 추이도 한번 잘 살펴보시죠. 국채금리도 살펴봐야겠죠. 이날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3.557%, 10년물이 3.751%를 기록을 했는데요. 항상 최근 들어서 보면 10년물보다는 2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2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2년물 국채금리가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하폭이 선 반영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올랐습니다. 0.75%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쟁이 그렇게까지 유가 WTI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 것 같죠.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WTI 방향 같은 경우 전쟁보다는 경기, 소비 이런 측면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달려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하루를 만났습니다. 1%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투자 심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날은 정말 고점에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